오늘 이렇게 풍성한 포도밭을 내가 막 수확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네. 어머, 리보루님 반가워요. 혹시 리보루님 시간 있어요? 오늘 시간 많은데? 잘 됐다. 제이 포도밭에 포도를 따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오, 이 근데 포도밭 일손이 커터님 거예요? 네, 저 부자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따야 되는데 언니가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네네, 도와줄게요. 그러면 도와주면 제가 언니에게 5만 원을 줄게요. 오늘 5만 원. 하루 종일 일하고 5만 원 줄게요. 좋아요. 그러면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치마와 네. 요것을 장갑을 끼고 손조심해야 알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돼. 네. 포도를 그냥 따기만 하면 되는 네. 건가요? 포도를 따서 바구니에 담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박스에 들어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5만 원 주는 거죠? 네, 언니. 확실하죠? 약속. 준비했다는 듯이 모자도 가지고 왔어요. 언니 준비성 좋아요, 아주. 장갑을 끼고. 네. 언니 열심히 일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포도를 그냥 따면 되는 거죠? 네. 우와, 포도 진짜 맛있겠다. 열심히 일해야지. 벌써 이만큼이나 다 땄어? 우와, 커터 언니가 엄청 좋아하겠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고 있어. 벌써 한시네. 사람들이 더 많이 왔네? 오, 이제 3시네. 아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또 일손이 부족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나? 주지언니 안녕! 안녕하세요, 커트언니. 혹시 주지언니 시간 돼요? 시간이요? 네. 돼요, 돼요. 왜요? 벌써 5시이긴 하지만 제가 이 포도밭을 정리하고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한데. 저 도와줄게요. 도와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언니도 함께 같이 도와줘요. 네. 네, 그럼 언니에게 우와, 포도 냄새 정말 좋다. 요 앞치마하고 장갑을 줄게요. 언니 열심히 일하면 제가 언니에게 수고비를 줄 거예요. 어머, 네. 얼마 줘요? 비밀이에요. 알겠어요. 네. 리본 언니! 진수 언니도 왔어요? 네, 저 아까 와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리본 언니 몇 시에 왔어요? 저는 5시에 왔어요. 5시요? 저는 새벽에 왔어요. 해도 뜨기 전에. 계속 일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요. 포도 보세요. 엄청 많죠? 저는 조금밖에 못했어요, 많이. 그렇구나. 알겠어요, 언니. 더 열심히 따보세요. 네. 이따 만나요. 네. 우리 언니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큰 포도밭을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와, 엄청 많이 땄어요. 그런데 제가 수고비를 줘야 되잖아요. 네. 네. 우리 주지 언니 고생했어요. 약속한 대로 5만 원 줄게요. 고맙습니다. 5만 원? 그러면 나는 새벽부터 왔으니까 더 많이 주겠다. 주주 언니는 분명히 5시에 왔다 그랬거든? 그러면 난 얼마를 주실까? 리본 언니도 수고했어요. 리본 언니도 약속한 대로 5만 원 줄게요. 코트 언니, 네. 잠깐만요. 네. 5만 원만 주세요? 왜요? 내가 리본 언니에게 약속한 5만 원준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커트 언니. 주주 언니는 5시에 와서 지금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요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5만 원 주면 저는 아침 일찍 새벽부터 와서 이만큼씩 저만큼 했으니까 돈을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렇지만 언니가 생각할 때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당연하죠. 제가 약속한 금액은 5만 원이었기 때문에 모두에게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리본 언니, 언니가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한 것을 이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거예요. 언니가 이렇게 힘쓰고 노력한 거 저도 알고, 그다음에 온 주민들에게 나눠 줄때 언니가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걸 알려줄게요. 언니가 5만 원 받은 거 속상하고 주주 언니랑 똑같이 받아서 속상하지만
그 마음보다 풍성하게 이웃에게 나누는 그 마음을 기억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리본 언니, 그 마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누가 먼저 와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도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그럼 우리 모두 안녕! 안녕!